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땀과 노력을 다해 준 덕분에 우리 부천시의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고 경기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천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였고 전국적으로 경기도와 우리 대한민국에 봤을 때 역시 부천은 경기도의 보루이고 민주당의 보루이다. 이 부천에 사는 우리 민주시민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민주당이 결국엔 우리 부천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부천의 가치를 더 높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노력해서 세운 부천이기 때문에 이 부천의 새로운 8기 정부는 우리 부천 시민들과 우리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우리 지지자들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대오와 전열은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선거운동한 모두 한 분 한 분이 저희 부천시를 바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행동과 언행에서 우리 부천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함께 행동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부천이 돼야 되고 함께 이끌어가는 부천이고 그 주인공은 이번에 우리가 선거운동을 함께 했던 우리 캠프의 관계자들과 지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함께 부천을 이끌어가는 주력이다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야 더 힘이 있어야 부천을 개혁해 나가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12년 하면서 민주당이 고쳐야 될 부분도 많고 이미 권력화되어버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8기 정부는 기존의 민주당의 오랜 관습과 기득권에서 다시 또 싸워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힘을 함께 모아서 역할을 잘 분담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공무원들, 부천시청 공무원들과 잘 협력을 했는데 일부는 좀 계획을 하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해야 될 수 있어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때부터 뭐 작년 대선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뭐 거의 1년 가까이 짧게는 6개월 이상 민당을 위해서 부천을 지키기 위해서, 경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하시던 일도 못하고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께 그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해야 도와주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 1년 반 정도는 개인적인 시간을 버리고 동생이 넘는 최대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충분히 다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충분히 다 전화를 드리지 못할 수 있으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이 만나서 또 부딪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고마운 점은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천시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책이나 정부와의 정부가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사이에 우리 부천시를 이끌어왔던 선배 시도위원님들, 국회의원님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서 부천시가 이 코로나를 겪고 그 전에 많은 이 네트워크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많이 회복을 해서 지치고 힘들고 정체된 부천시에 다시 좀 활력이 생기고 기초 단위부터 많이 좀 다시 활기를 도착하는 부천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대환 선대위원장님과 유민 선대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선대위 본부장님들 그리고 우리 캠프의 신기자들 너무나 많이 애를 쓰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다 경영할 수가 없어서 송구한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선대위 관계자분들과 캠프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대위나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의 기대에 다 도모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 선거하는 과정에서 후보
학자나 선생님과 이제 서로에게 좀 불만족스럽거나 불평스러운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일이 다소 있었더라도 깊이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좋은 생각과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가는데 그 힘을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가 한 시기라서 지금부터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열심히했습니다. 제가 혹시 전화를 다 못 받을 수가 있어서 하실 말씀은 꼭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문자를 꼭 확인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이 부처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특히 부처에서 시장이나 시장 주민 한 분명의 사람이나 공무원들이 이 부처실을 이끌어 가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잘 감시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시장 선대위에 계신 기존에 시도위원분들이나 지역 정치를 해오신 분들도 잘 보셔서 많이 의견을 주셔서 8.1 정부가 시장이 바뀌니까 확실히 부천시 분위기나 정치 방향이 달라졌다. 부천시가 제대로 갈 수 있겠다.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천과 경기도의 민주당과 부천 시민의 가치를 높여주신 우리 시민들께 우리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거 기간 중에 제 뒷사람과 제 아이들도 되게 힘들게 일해왔는데 가족과 형제들에게도 정치인 남편과 아빠를 나 형제를 두어서 되게 많이 힘들었을 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잘해서 함께 잘 만들어가는 부천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핵심을 끝내지 않고 핵심 관계자들이나 참여하실 분들이 한 4, 50명 정도의 규모가 되고 함께 간단하게 법적인 것보다 법적인 업무를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다 더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이번 6월 1일 선거의 주역들입니다. 승리 주역들이시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부천이 경기도의 승리를 견인해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부천이 아니었으면 경기도 승리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자부심이고 또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성과는 바로 여기 계신 우리들이 같이 하셨던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 주셔도 될 것 같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 길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선거 기간은 13일이었지만 우리가 그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잖아요. 3월을 치르다 보니까는 아마 다들 이번 선거 참 길었다라는 느낌들을 가지실 건데 정말 긴 선거였고 한 번은 우리가 3월 9일이라는 9일은 대선 패배해갖고 그 쓰라린 상처 속에서 서로 테레비전도 보지 않을 정도로 아픔을 다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다들 임하셨을 텐데 그 정신과 그 마음이 열성의 판을 통했는지 우리 부천의 대승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실 회장님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계속 마시고 앞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만나서 소통하고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회장님은 좀 조촐하게 했습니다. 조촐하게 하고 음식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나누고 싶지만 선거법상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요. 너무 어려운 선거를 결정한 김인덕 의원님한테 불편해. 민주당의 신당이 되기에 우리 최영민과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으나 좋지 않니? 이번에 우리 사무들로서는 소원 성취를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바뀌거나 시기가 이렇게 한 단계가 지나면은 이렇게 업된대죠. 조용히 당선자로 시장이 바뀌게 되면 아마도 32개 시군 중 제일 발전을 하는 그런 우리 부천 지역 사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익 당선자님 고생하셨어요. 저희 이번에 6.1 지방선거를 치른 방향 속에서 저희 부천 기포 노동자들이 조영익 후보를 위해서 부신 양면으로 열심히 행동했습니다. 결과가 이번에 6월 1일 날 새벽에 결과 나온 것에 보고 상당히 감동받고 앞으로 우리 부천 시가 발전될 수 있는 이끌림을 이제 그렸다 보고 싶어서 그 역할을 우리 노동자들이 같이 부천 시 조영익 당선인과 같이 연대하면서 앞으로 늘 응원하고 힘차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천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지사의 회장을 맡고 있는 조영익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조영익 우리 후보님을 열심히 돕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영익 시장님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그런 공약을 많이 해 주셨고 그걸 또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경기장의 부모였는데 부천지부 회장 맡고 있는 허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표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님과 저희 부천시장 조영익 시장 후보님을 정말 대대적으로 제가 성심껏 정말 저희 회원들과 같이 경기도 일대를 뛰면서 김동연 후보를 지지했고요. 부천시장 후보님 유세 현장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저희는 특별히 시장님 후보님, 시장님하고 이렇게 공약을 몇 번 한 건 따로 없습니다. 제 목표는 당선을 일단 시키자. 그 다음에 만나 뵙고, 저희 얘기를 좀 나누자.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동행하는 부천시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익 후보 당선을 위해서 밖에 같은 많은 여러 분야에서 다들 열심히 풀을 모으고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총괄본부 쪽에서는 분야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건설 쪽하고 교통 쪽 맡아서 간담회도 조직하고 뭐 지지선언하고 그랬는데 지지선언할 때 약속을 좀 한 게 있어가지고 자신있게 했던 이유는 우리 그 한병환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 주민 주권 시대를 그렇게 구하고 싶었고 또 우리 조영익 후보님도 주민 주권 시대다 이걸 또 강하게 구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의 요구나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의견들을 잘 수용할 것이라고 믿고 저도 힘차게 조직들을 했습니다.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백보주민경이라고 하는데요. 저번에 이제 부천 남부역에서 지지선언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조영익 부천시장님이 당선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싶고요. 저희 이제 연합회 이제 임원들도 같이 오셨는데 저는 이제 부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들이 1,500 명의 아이들을 조용히 말없이 헌신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이제 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들은 운영비가 모자라서 저희의 이제 그 어떤 업무를 센터장님들이 부담을 하시면서 애쓰고 계신데 우리 부천시장님이 이렇게 4년 동안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든든하고
승리되고요. 앞으로 이제 부천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아동 청소년 중에 아이들이 1,500명이면 거기에 있는 가족들도 엄청난 인원인데 함께 우리가 아이들의 그 생각과 꿈들이 이어가면서 가정이 다 행복한 그런 그 부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들이 전부 다 챔피언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부천시장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우리 함께 유세단을 같이 이루셨던 우리 팀장님들 잠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율동원 지원팀 우리 정관영 팀장님하고 우리 운동원 우리 이건재 또 화답해 주십시오. 좀 붙어 주세요. 자, 인사드립니다. 자, 드래곤! 드래곤! 자, 최 시장님 당선을 먼저 축하드리면 훌륭한 운영당하고 선대위 모든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축하의 자리를 들어오셨는데요. 그동안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우셨어요. 소통도 그동안 못했고요. 다시 뛰는 부천, 소통하는 부천을 만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시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행동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함께했던 시간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조영 당선자께서 우리 부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즉시 해결하고 또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장이 될 걸로 믿고 저도 거기에 맞춰 뒷받침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은 아닌데 기자가 시키면 범죄의 권을 최고로 다합니다. 용기라고 해서 무서워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컷오프됐죠. 낙천에서. 그 시간이 선거운동에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나름 머리가 아플 만한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선거운동에 쏟아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이야 제정신이 좀 차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먼 길을 오랜 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조 시장으로 당선자를 뵌 지가 17년 됐는데요. 정말 끊임없이 한결같이 여기까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소통에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4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시장님 또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할 일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혼자 갈 수 있도록 아무도 이렇게 주변에서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 이만큼 요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홀가분하게 시민만 바라보고 가시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자들에 들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죄송한 분도 계시고 감사한 분도 계십니다.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전화벨이 굴려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님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고 싶은 것도 가고 오셨으면 하는 것도 많았는데 다 보내드리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좀 서운한 부분도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몸이 10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용 지금 당선인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하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박진성 교육자분 우리가 하루에 1,500에서 2,000장의 명함을 돌리자 이 목표를 채우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는다 라는 나름의 방침을 정리해놓고 선거운동을 했었는데요. 말이 1,500에서 2,000장이지 박스로 치면 3박스에서 4박스 분량이 있고요. 이 정도의 명함을 돌리려면 적어도 하루 만번 이상의 인사를 보내야 합니다. 둘 다 저지지역이라 중간중간 어지러워서 절절대면서도 13일 동안 단 하루도 목표를 채우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단연 오늘의 승리의 주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이상으로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제8대 부천 시장이 되신 김용기 시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큰 일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 고함이다른 시장, 저는 조영희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부천시민입니다. 시작하는 연설로 부천역에서 역에서 캐트워크의 승례역에서 이렇게 조영희 후보의 당선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내측을 다녔습니다. 이사할 때는 좀 힘들고 그랬는데 선거 끝나고 같은 백등의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저희 네 명이 그나마 성공한 역할이라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동안 목상했던 목이 해봤지는 않았는데 해방도 맞았습니다. 우리 조영희 후보님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주시는 세 분한테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표시해 주실 때 저는 어머 되겠구나, 우리 시장님 당선 되겠구나 확신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 부천시장 개표는 물론이고 도지사 개표 과정을 보면서 아 이제 정말 더 담당하고 자신 있게 부천 시민들을 만나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번 선거가 드라마 같았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일단 이 시장님이 되셔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도지사까지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가슴 뿌듯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유세차를 타면서 한 분 한 분 아이컨택 하면서 그분들한테 조용익이라는 이름을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반응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타셨을 때는 학생들은 물론이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환호하셨어요. 네, 앞으로도 4년 후에도 반드시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 비례대표 당선인이죠. 이제 김선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정말 열일했거든요. 13일 동안 우리 부천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조영희 후보님과 모든 분들 환호성 있게 응원하고 알리려고 부단히 애쓴 사람이 저희들 이상 다들 다 같은 분이시잖아요. 4년 동안 열심히 일할 겁니다. 저는 좀 제일 마지막에 비례대표 2번이라서 오전 9시 정도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치과에 있었어요. 당연히 떨어진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더 기쁘게 4년을 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부천시를 위해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일할 겁니다.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더불어 화이팅! 모든 분 계시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서 쉬었는데 모든 분들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여기 나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나오고 싶은 것은 우리가 멋있겠습니까? 시장님이 하셔서 잘 해서 우리 부천 시민이 조금이라도 하나 좋은 복지 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보람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